연휴 첫날을 맞아 광전남 지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는 대체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한때 남해선 남순천 나들목과 호남선 독립 나들목 등 일부 구간에서 2, 3km 안팎의 정체가 빚어졌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종일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내일은 귀경길 시작과 함께 광전남에서 각각 45만 대 안팎의 귀성과 귀경 차량이 움직이고 성묘 차량까지 겹치면서 이번 연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